안녕하세요. 저는 로젠젠입니다. 여행가족. 빨리요! 빨리! 오늘은 여행 시 조난당했을 때 침착하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로젠젠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지금 양재동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이라는 산입니다. 이곳은 보기보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. 자주 들리는 커플들에 의해서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. 특히나 이런 높이의 계단들을 아주 손쉽게 올라가는 어르신들에 의해서 자신의 저질 체력에 자괴감을 빠져서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이제 저는 이 험악한 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부디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. 이제 저는 완전히 문명세계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.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군요. 산은 아주 위험합니다. 고사성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설산, 가산, 마지노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류에게 산은 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카메라와 생존용 칼이 전부입니다. 이곳은 나무로 둘러싸여서 방향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. 때문에 저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. 아, 이쪽이네.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. 빨리 식량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어? 일로 와보세요.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서 봐야겠습니다. 가시죠. 야생소예요. 아마 지금 기력이 다해 죽었는데 주변에 있던 야생 동물들이 먹고 남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신선해요. 아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딱 이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소고기 등심이에요. 아주 훌륭할 것 같군요. 이걸로 일단 식사를 해야겠어요. 가시죠.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꽤나 먹음직스러운데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약간 질기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합니다. 고기를 먹었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. 야생에서의 생존은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. 사람께선 좀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해요. 하지만 다행히 이런 야생에서는 좀 더 고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 한번 파볼까요? 아마 이 찜을 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오는데요. 아, 네! 찾으세요! 아, 녀석입니다. 좀 한번 건져보겠습니다, 한번. 이 녀석은 구미구미 고소의 환이라는 녀석이에요. 녀석의 특징은 주황색 몸통에 구미구미 고소의 환 플러스라고 써있는 글씨같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. 놀랍게도 이 녀석은 같은 용량 대비 소고기의 두 배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. 아주 고단백질이죠.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. 약간의 해체 과정을 통해야 돼요. 먼저 이 목으로 보이는 부분을 따주세요. 조심스럽게 따야 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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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. 이거 못 먹으니까 버릴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여성은 죽었고요. 이제, 네, 됐어요.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먹어야 돼요. 딱 요 정도가 좋습니다. 이것들은 고소해와 누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곤충들이 맞죠. 자, 이제 한번 이거 먹어볼까요? 곤충을 먹는다는 것 치곤 나쁘지 않습니다. 분명히 곤충을 먹었는데 그런 느낌은 안 들어서 괜찮네요. 좋네요. 오!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.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르니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밖으로 나와도 아직까지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저는 희망을 찾을 곳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선 조금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.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여기엔 야생 자동차들이 다니기에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아, 좋은 걸 발견했어요. 여기가 야생 버스가 지나간다는 길목이라는 증거입니다. 이 네모난 건 야생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죠. 여기서 있다가 야생 버스를 타고 문명의 삶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쪽 길목에서 올 것 같은데. 야생 버스는 사람에게 우호적입니다. 다만 놓치게 되면 그 심리적 타격이 정말 크죠. 어? 저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버스 오는 것 같아요. 어디 쓰는 거지?
저 타야 돼요. 청계산에서의 생존은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련을 딛고 나면 평범한 제 일상이 좀 더 소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로젠젠의 여행 시 조난당했을 때 생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.